눈앞에 생존 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생존 박스 안에는 생존 배틀에 사용할 재료가 들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생존 박스를 열어서 재료를 확인해 주세요. 저거 박스 너무 무서워. 네, 박스 진짜 싫어요. 피난지 아니. 추억의 마카롱. 아. 자, 생존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재료는요. 바로 고추장, 된장, 간장입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와, 저걸로 어떻게 디저트를 만들지? 진짜 안 걸려서 다행이다. 미션 시간은 총 3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3시간 동안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번 미션이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고 최선을 다하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스윗 타임 시작합니다. 일단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고 생존 미션도 그렇게 쉬운 미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지라고 생각을 처음에 좀 했었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고추장, 된장, 간장? 약간 잘 안 떠오르는데요? 고추장 같은 경우는 뭘 볶을 수도 있겠죠. 아니, 볶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그거로 뭐 무스를 만들 수도 있고 구운 과자를 만들 수도 있고. 맛있을 수 있어요. 된장도 사실 캐러멜이랑도 잘 어울리고 간장이나 된장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하다. 다음 맨 앞자리는 팬트리 뛰어가는 게 일이야, 진짜. 사과? 뭐 만들까? 사과? 저는 된장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된장으로 디저트를 만들어보기도 했고 그거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된장하고 사과를 사용한 플레이팅 디저트를 할 건데 된장으로 만든 캐러멜이랑 같이 즐길 수 있게. 지금 만드는 게 된장 캐러멜이에요? 네. 이게 핵심이네. 얘가 맛있으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애플도 같이 맛있을 것 같아요. 잘만 나오면. 근데 민재가 요리를 하니까 좀 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일단 된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또 저는 요리를 했으니까 저의 개성을 좀 살려보자고 생각을 해서 된장이랑 쌀을 조금 재해석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고 바닐라 쌀 푸딩과 카라멜라이징 된장 아이스크림. 쌀을 한번 바닐라랑 같이 익혀서 앙글레즈랑 같이 섞어서 살짝 텍스처가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같이 곁들여 주려고 합니다. 달달한 된장밥이 어떤 맛이나? 어떻게 보면 라이스 푸딩이죠. 라이스 결국에는 라이스 된장 푸딩인데 라이스 푸딩? 저거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캐러멜 이런 걸 또 쓰지 않을까. 와우, 놀랬어요. 아, 카페 창업 준비 중. 23살인데 되게 어린 나이. 대단하신데. 어린 나이에 내가 꿈을 딱 갖고 있고 그거를 추구하고 있고 이게 확실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장이 짜잖아요. 그래서 짠 디저트를 생각하다가 솔직히 하나를 생각해서 된장을 골랐어요.
제가 만든 디저트는 된장 생터노래입니다. 솔티 카라멜 중심으로 그 맛과 어울리는 애들로 해서 구성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나도 맛 잘 잡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해. 예나도 귀엽고 야무진데 할 때는 되게 멋있어. 자기 되게 있어. 이거는 제가 마늘가루랑 참기름이랑 생선이랑 된장 볶아서 크림이랑 섞었어. 궁금하다, 예나 씨 거 되게. 막 마늘도 쓰고 참기름도 쓰고. 이거는 백태로 된장 만드는 콩인데 또 한번 써서 가니쉬를 올려볼까 생각해서 이렇게 왔어요. 하나 먹어봐도 돼요? 제일 큰 숟가락 갖고 왔어. 맛있다. 되게 담백한데? 네. 그러고 올릴 거예요. 네. 맛있어. 저 콩이랑 요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 아, 그래요? 네. 오늘 시경 씨의 그 편견이 좀 깨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2시간 남았어. 잘해.